안철수 신당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새롭게 출발을 하고 있는 측면에서 뭐 이야기를, 다른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누구와도 힘을 모아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미래는 자기 혼자 잘나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혼자 노력한다고 돼서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자기 혼자라고 하는 것은 안철수 의원을 표현한 빗대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 명칭입니다. 누구든 자기 혼자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스스로가 좋은 정치할 거라고 해서 저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목표와 가치가 공유한다면 그 속에서 힘을 자꾸 모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라야만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안철수 신당을 포함해서 그 누구와도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힘을 모아낼 것입니다. 그분이 보수 진영에 계시든 그분이 진보 진영에 계시든 저는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경쟁해야 합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각자의 서로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게 당연합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모두 다 하나로 껴안자면 그러면 모든 사람이랑 똑같아질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 견해는 분명합니다. 양보할 수 없는 저도 선이 있고 제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에서 주권자한테 선택을 요구한다면 경쟁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적으로 다 하나가 되자는 주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가치와 미래 비전에 대해서 한다면 그것이 기존의 갈등 구조에 저는 연연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